오늘은 페이스리프트된 24년형 차량이고 빠르게 출고받을 수 있는 즉시 출고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출고됩니다. 안녕하세요. LM시트 썼다 장대리의 장대리입니다. 벌써 24년 2월도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LM시트에서는 빠른 출고를 위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리프트된 24년형 차량이고 빠르게 출고받을 수 있는 즉시 출고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출고됩니다.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해당 차량은 가솔린 블랙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요. 필요한 것만 쏙쏙 넣은, 가격부터 가성비까지 좋은 차량이거든요. 금액은 부가세 포함 8,045만원입니다. 그럼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제가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실내는 트리밍이 빠진 순정 그대로의 모습이고요. 전동 의전 시트는 실내 순정 색상에 맞추어서 코튼 베이지 색상으로 작업된 모습이에요. 저희 전동 의전 시트는 이제 말 안 해도 아시죠? 일체형의 저가 중국산 시트가 아니고 직접 제작하는 국내산 전동 의전 시트라는 거. 위에 컨트롤 스위치로 시트의 등받이부터 앞뒤 조절, 언더 서포트까지 다 조절 가능하게 해서 편안한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바닥에는 요트 플로어로 시공했는데요. 요트 플로어는 실내 색상 어디에도 정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바닥 보시고 이게 관리가 잘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 요트에 들어가는 바닥재라서 물에도 강하고 내구성이 정말 강해서 운동화 신다 보면 돌도 박힐 수 있고, 여성분들은 힐 같은 구두 많이 신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타보시면 스크래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청소는 물론 관리도 쉽고 정말 강력 추천하는 옵션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컴포트가 들어간 차량인데요. 보통 저희는 의전 작업을 하기 때문에 통풍 시트나 리클라이닝 되는 게 필요 없어서 컴포트 옵션은 빠진 차량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에는 컴포트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열 센터 콘솔 뒤쪽에 수납함도 있고 3열 러기지 쪽 C타입 USB 단자도 있어서 사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루프 쪽도 보시면 실내와 동일하게 코튼 베이지 색상으로 맞추어서 작업이 진행됐고요. 실내와 전혀 이질감이 없는 거 보이시죠? 천정 무드등도 장착해서 실내를 좀 더 밝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해 드렸습니다. 또 실내 무드등도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거 아시죠? 삼성 스마트 TV를 설치했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장거리 갈 때 TV로 영상 하나 틀어주면 엄마 최고, 아빠 최고, 난리 납니다. 핸드폰 핫스팟을 이용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요. 별도로 추가하셔서 라우터라는 와이파이 기기를 장착하시면 차 안에서도 빵빵하게 와이파이 존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핫스팟보다 더 편리하게 동영상을 끊김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열은 독립형 리무진 시트로 작업했고요. 레일을 깔아서 앞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사람이 탑승 안 할 때는 시트를 앞으로 쭉 밀어서 트렁크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싱킹 시트를 탈거하고 여기에 트렁크 함을 설치해서 각종 짐들을 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열은 버킷형 리무진 시트로 장착을 했는데요. 확장형 버킷 리무진 시트에 있는 양쪽 버킷이 내 몸을 감싸줘서 주행 중 쏠림 현상을 방지해줍니다. 자, 이렇게 24년형 즉시 출고 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파주 LM시트로 오세요. 망설이다가 다른 분이 채갑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